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어 F 스튜디오에서는 미디어 F 역사상 가장 고위급을 모시고 오늘 좀 방송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해군 제독으로 이렇게 또 전역을 하신 우리 심동보 제독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제독님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파이낸스 투데이가 네. 작년에 대선 제가 출마 선언할 때 국회 그 소통관에서 네, 네. 취재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디어 F에 이렇게 대담 방송 출연을 시켜 주셔서 네. 감사하고 또 독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흔히 뭐 이렇게 말하는 말 중에 저도 못 먹느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권력을 주고 권한을 줘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를 빗대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면에 오늘 모신 우리 심동보 제독님은 그와 정반대로 정말 여건만 만들어 조금만 만들어줘도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서 큰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동보 제독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그 유튜브 연합회 초청을 한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했죠. 예. 네. 그때의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그 결론적으로는 그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만큼 자신감이 충천한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이 국정을 맡아서 또 운영을 하고 국가의 요직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님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의 그 롤 모델로 삼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게 제가 처음부터 롤 모델을 삼은 건 아니고, 제가 군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해군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36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사관학교 4년 포함해서. 네. 근데 그 사관학교 졸업하고 임관해가지고 이제 부대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뭐 이렇게 부대를 바꿔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자꾸 박퉁박퉁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슨 박퉁이 뭐, 누구를 지시하는 건 잘 몰랐는데 물어봤어요. 특히 병사들, 수병들. 네. 수병들이 박퉁 왔다, 박퉁 왔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박퉁이 무슨 뜻이냐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렇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저희들이 저 상한학교 졸업하고 인간, 졸업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근무할 때 79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중위 때 돌아가셨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이제 다음 주 되면 10월 26일이 43주기가 되는데.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그 박통박통해서 누구 왜 그러냐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닮았답니다. 생긴 것도 좀 닮았고 뭐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닮았고. 또 말하는 이렇게 저 그 말하는 말투, 네. 말투까지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 그 당시 대통령인데 닮았다니 뭐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그분에 대해 관심이 가고 뭔가 좀 따라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롤 모델이 된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이렇게 막상 또 지내놓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 예, 이렇게 군 생활을 해 오다 보면서 상당히 그분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점차 생기셨어요 그러면은 아 그럼요 그분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가 네.
저하고 또 인연이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선친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아요. 네. 1917년생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선친 또 일제시대 때 보통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교사를 하셨거든. 아,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사범대학,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저 문경 보통학교 교사 하셨잖아요. 네, 네. 그 하시다가 이제 그 언제냐면은 1940년에 만주국 신진군관학교로 이제 입교를 하세요.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셨다고. 나이가 좀 해가지고 막 헬스까지 쓰고 막 이럴 때 여러 가지 일화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이제 선생님에서 군인이 된 거죠. 직업 군인이. 그런데 저희 선친은 그냥 평생 교직에 계셨고 정년퇴직 갈 때까지 초등학교 이제 교장으로 나오셨는데 그 선친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같은 보통학교 교사한 그런 인연인지 나이도 같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선친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셨던 모양이죠? 당연하죠. 나이가 같다니까 1917년 그래, 나이가 같다도 예, 예. 그리고 또 보통학교 교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럼 문경이고 선친은 경남 함안 마산 이쪽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그 선친을 통해서도 많이 받고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제가 가장 그 존경하는 거는 청빈의 청빈. 청빈? 예, 청빈. 네, 네, 네.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아. 그 사심이 없어. 그 청빈이라는 오로지 국가를 거. 청빈과 깨끗할 청자잖아요. 네, 네. 빈은 좀 가난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가 뭐 돈을 밝히고 말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재산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산이 많았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게 살지가 않죠. 박근영 그 딸 뭐 굉장히 어렵게 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유죄 뭐 판결해가지고 집까지 다 압류돼가지고 집도 그 없이 하다가 겨우 구했잖아요. 누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네. 지금 달성해. 근데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가난하면서도 오히려 청년에 살았다 이거야. 그 가난이 그런 게 그게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재물을 밝히지 않고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통학교 교사도 굉장히 일제 시대 때는 그 좋은 직업인데 예? 안정되고 하지만 뭔가 이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의 길로 들어서서 군관학교, 일본 육군 사관학교, 다시 조선 경비대 사관학교, 지금 육군 사관학교 같죠. 그 산학연구를 세 군데만 놓으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도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무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5.16 군사혁명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다음에 불굴의 그 신념에 따라서 용기 있게 행동을 해. 예. 그러니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평생 그냥 그 롤 모델이 돼가지고 저희 오늘 이렇게 한 거죠. 네. 저는 뭐 완스토로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뭐 그중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저 인격 행사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예. 지금과 같이 참 나라가 어선하고 예, 예. 굉장히 지금 뭐 벌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로 더 지속적으로. 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 지금 예, 가고 있는데 예. 뭐 우파 정권을 창출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어지러운 그런 상태고 또 저 좌파들은 또 촛불 집회를 또 다시 시작하면서 나라를 더 어지럽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이렇다 할 그 국가 지도자 또는 리더십을 가진 이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 간절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은 그분의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또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사심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개인 사욕을 부린 적이 없다니까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버크시도 잘 쓰시는 거예요. 네, 잘 쓰시고 그러니까 오직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네. 뭐 그런 게 있죠. 이 생명을 바치겠다는 식으로 네, 네, 네. 그리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라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뭐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은 다 그런 대의 앞에서 충실하게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희생적으로 그 저 사신 분이란 말이야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정권이 이제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솔직히 저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벌써 5개월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보니까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예. 네, 뭐 이재명 뭐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하면은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특히 안도를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좀 더 그 어렵게 그 대통령이 됐는데 좀 잘했으면은 똑바로 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러한 마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런 걸 좀 착안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저 지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원한 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은 또 예, 또 예, 얘기하실 예, 거죠.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예. 박정희 대통령 서거가 이제 43주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 예, 26일이 예, 예. 예, 43주년인데요. 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참 보면은 예. 예, 그분의 위대한 업적들이 예.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때 그분이 왜 예, 계속해서 본인이 예, 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세워가지고 네. 예,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네. 또 예, 국방력도 또 강화시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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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주국방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셨는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대통령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좌파들 쪽에서는 예. 예, 비난 독재니 뭐니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제동님께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신념, 그런 마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1961년도에 단행할 때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82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82불. 네. 그 세계 전 뭐 한 186개 국회 중에 뭐 끝에서 두 번째인가 뭐 하여튼 거의 꼴찌 수준이야. 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단 말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거를 지금 74년 만에 말이죠. 지금 내가 저 지난주에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그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언론사에서만 한 게 아니고 필라델피아 그 와튼 스쿨이라고 있어요. 매년 그 MBA 과정 그 조사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MBA 과정으로 최고의 최고. 필라델피아 와튼 스쿨이요. 와튼 스쿨하고 또 어느 그룹하고 그다음에 US 뉴스 앤드 월드 레포트하고 같이 그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세계 그 파워 랭킹. 그러니까 국력 지수. 네, 네. 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요 진짜 놀랍니다 놀래 GDP로 1인당 GDP로 지금 세계 10위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력 파워 랭킹으로 따져보니까 네. 6위라는 거예요 6위 아, 네. 6위 심지어 작년까지 우리 매년 그 조사를 하는데 작년까지 우리를 앞섰던 영국과 에? 아니, 일본과 프랑스를 제쳐 아. 일본과 프랑스보다 우리가 앞서 있어요. 파워 랭킹. 그러니까 국력 있잖아요.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측정 지수가 있는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정도로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1년도에 군사혁명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60, 딱 1년 됐네. 예? 만에 대한민국이란 이 세계 최빈국이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세계 6위권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북한 그 저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그다음에 나라를 일으킨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니까. 네. 부국 강병을 맹실공히 부국 강병을 이룬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그따마 민주화나 좀 야당에서 막 어? 뭐 민주화 뭐 이렇게 외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어? 올라가지 않고는 민주화도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게 상당히 네. 그 석학들도 그 얘기 하는 거,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지금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강대국 된 거예요.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니 어쩌니 하는 그런 부분들, 예,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좌파들의 그 주장은 상당히 예, 참 맞지 않다. 예, 한국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맞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예, 어떤 그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독재적으로 해나가는 강압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독재 강압 이걸 내가 미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한 게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묻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인데 한각의 정치적 투쟁을 위해서 정치적 어떤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 한 게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당시 야당 총재 대표들이 말이죠. 경부고속도로에 들어놓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다 또 대통령까지 되더라고. 뭐 10년 그대로 그러려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해가지고 고속도로에 들어놓다니까 들어놓고 사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거는 왜 지금 누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느냐고. 거기서부터 동력, 국토의 동맥을 뚫고 말이죠. 어? 물류를 유통시키고 이런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를 전부 정치적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렇게 한 것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로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네. 아, 그래. 반대한다고 해도 야, 야당 대표 얘기 맞다. 경비 고속도로 건설 취소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통치를 집권을 해 오셨어도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불편하고 희한한 불편은 없었죠. 예,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아, 박정희 대통령 통치에 우리 굉장히 어릴 때 다 예. 보냈는데 나는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희한한 불편을 겪은 적이 난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 불만이 있겠죠. 예, 정치하는 예. 세력들 예. 이 세력들이 아, 그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투쟁을 하니 나라를 꺾고 통치를 못할 굉장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한 거죠.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공에 대해서 예, 예, 역사적 예. 평가가 너무 지금 현재까지는 예, 예. 저조하고 예, 예, 예. 예,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고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직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은 뭐 거기는 뭐 또 저쪽에 광주에 뭐 무슨 컨벤션 뭐 김대중 컨벤션 뭐 이런 것까지 지어가지고 예, 호화로운 그런 그 기념관이라든지 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광주뿐만 아니고 예, 뭐 서울대 연세대 예, 예, 김대중 도서관도 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너무 그냥 지나칠 정도로 그게 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니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저하고 인연이 있다니까요. 김대중 아, 대통령 할 때 네. 제가 해군 사관학교 생도 연대장 그래 연대 훈육관을 했죠. 대령 때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2001년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네. 제가 전혀 저는 예상도 못해 뭐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뭐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 모범장병 대표로 제가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 저하고 이호 여사 앉아 있는 헤드 테이블에 김대중 대통령 바로 옆에 제가 앉아서 오찬을 같이 하고 제가 뭐 축배도 제하고 뭐 KBS 있는데 9시 뉴스도 놓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다니까 그분이 내가 굉장히 그 가까이서 보니까 뭐 저한테 그 저 아 모범장병 대표니까 국군의 날에 저한테 질문을 한 7가지 뭐 8가지를 하시더라고.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면서 굉장히 그 자상하게 또 저한테 고맙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나는 그 굉장히 고마운 게 있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기를 게는 당연히 기려야 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러한데 그 저 기념관이다 도서관이다 이게 취적을 지리는 사업이 너무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은 지나칠 정도 많아요. 예. 그렇게 그게... 거기 비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그 의도적인 당연하죠. 당연히 정치지 지금 진행이 되는 당연하죠. 거죠? 예. 의도적으로. 예. 그 정치적 힘을 가진 어떤 그 세력이 또 그런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그 힘으로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고 상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는요 너무 초라해요. 내가 저 구미에 그 생가에 한 가보고 내가 아주 눈물 흘릴 뻔해서 박정희 대통령 너무 초라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뭐 이따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예. 예, 뭐 그 초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기념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 어떤 예, 흔적 예. 이런 예, 것들도 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예, 예. 이따 다시 예,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이야기를 좀 예, 예. 나눌 때 한번 또 진행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신동보 제독님은 신화적 전투 그리고 전설적 리더십 앱을 가진 분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또 하기도 하고 예. 또 군 생활하실 때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를테면은 예, 예. 뭐 간첩선을 격침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네, 국회의 예. 어떤 그 누드와 예. 아, 이걸 보고 그냥 분개해 가지고 예, 예. 또 이렇게 패대기 쳤다든지 그리고 또 대통령 출마의 어떤 변을 또 이렇게 출마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뭐 제 얘기라서 그 뭐 잠깐만 저 말씀 농김 소개를 드리면은 간첩선 객침시킨 거는 1980년이에요. 42년 전인데 네. 제가 대위 때입니다. 대위 진급하던 해. 아. 그러니까 그때는 진급을 그 소위에서 중위 진급하는데 1년 만에 중위 진급하고 중위에서 대위는 2년 만에 진급을 했거든요. 지금보다는 진급 속도 좀 빠른 편이죠. 그때 그 산학 졸업하자마자 제가 나이도 뭐 어릴 때죠. 26? 산학 졸업하면 24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때 총각 때 이제 남해도에 침투한 간첩선을 도주하는 간첩선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객침을 이제 대마도 영해 근방에서 아슬아슬하게 객침을 시킨 그런 사건인데요. 그게 거기에 이제 공작원이 6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 6명이 탄 채로 제가 탄 유도탄 고속하면서 쏜 70mm 한포 7발을 제가 쏘았거든요. 한 5km 정도 떨어진 데서. 5km? 예, 그런 게 야간에 그냥 그때 무울강에 야간 새벽이니까 무울강이야, 무울강. 그 달빛도 네네. 없고 7월까지 깜깜한 그 저 겨울 바다에 12월 2일 날 그 객침 7발을 쏘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포탄도 날아가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초속 925m로 날아가요. 70mm 한 포탄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첫발에 맞아요. 첫발에. 그 기적이잖아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기적을 낳은 전투라는 말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화적 전투니까 왜냐면 그 기적이잖아요. 저는 일부러 평소 훈련 때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5km인데 그게 육안으로 보시는 그래도 파도 치죠. 안 되죠. 육안으로는 안 육안으로 볼 수가 안 보여요. 그 뭘로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컴퓨터로 레이더로 이렇게 추적 레이더로 그 간첩선을 잡아가지고 예. 포에 연동을 시키거든요. 네. 그 포가 레이더 표적 정보 따라 자동으로 돌아가. 네. 근데 파도가 치니까 배도 흔들리고 저쪽 배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이동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네. 상대 속력 저희 배가 한 30나트 간접선이 한 40나트 이렇게 기동하면 70, 80 상대 속력 70, 80나트로 이렇게 역침로로 기동하면서 때리거든. 그런데 네. 그게 첫발에 맞아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적이라고 아니면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돼. 평소에 훈련 때 그런 패턴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맞아가 기침시켜버린 거야.
그 바람에 제가 조금 유명해졌는데, 네네. 그거는 뭐 어떻게, 운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잘해서 객칭시켰다기 보다는. 그때 그, 공과를 인정받아서 어떤 뭐 승진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승진된 거는 이제 육군 뭐 또 정치적인 그게 좀 영향을 받으면은, 예. 특진당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특진도 안 됐고, 그래요? 하랑 부문장 이제 하나 정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간첩선을 너무 포기해가, 실패라 해가지고 다 포기해버려서, 네? 다 포기를 해서 그 많은 그 세력이 참여를 했는데, 아, 그때 그 간첩선. 우리 배도 전투배 제재하고 다 포기. 왜냐하면 한 3시간 동안 간첩선을 놓쳐버렸어. 아, 그래요? 남해도 침투한 데서, 처음에 상, 전파가 된 이후로 세 시간 동안의 간첩선이 이제 못 잡았어요. 탐지를 못 해가지고 그 창간 세력들이 다 이제 그때 저 위에 지시로 전투배 제재. 네, 해제. 전투배 제재하면 이거는 이제 상황 끝났다는 얘기는 그 방송이 그래 나오잖아. 상황 끝. 그렇죠. 전투배 제재 이 나오면은 이제 상황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만 그때 포술작을 했는데. 네. 제가 함장이 아니고 포술자예요. 포만 지휘하는 장교야. 아, 포만 지휘. 그래 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저 포연들 대기시켰다니까. 내 지시 있을 때까지 전투배 현장 그대로 유지해라. 그래 그 한 세 시간 만에 다시 그 저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간첩선을 발견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아슬아슬하게 개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포기한 거야. 포기하는데 나는 이 사이 포기가 안 돼. 왜 포기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게 걸리버린 거예요. 전속으로 대마도 쪽으로 도망가는 걸 우리는 역침도로 가다가 딱 한 4km 전방에서 발견한 거예요. 레이더로. 네. 그래가 그걸 이제 하여튼 여러 옥질이 있는데 그렇게 역침도로 반섭선 이렇게 역침도로 도망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때렸는데 그게 첫 발에 맞아버린 거야. 그거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을 낳은 전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화적 전투. 그래 이게 국방 TV에 이게 한번 출연해가지고 몇 년 전에 꽤 긴 시간에 한 2시간 이거 저 인터뷰 방송한 적이 있어요. 아, 몇 년 전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군 일화집이라고 그 해군 창설 기념일이 11월 11일이거든요. 매년 선비사 쪽 해가지고 창군 정신에 예, 빼빼로데이가 한자로 11, 11일 하면 선비사자가 두 개잖아요. 네. 한자로. 네. 그래서 해군의 창군 정신이 손논일 그 초대 참모총장이 창군할 때 네. 젠틀맨십, 그러니까 신사도 정신. 네. 이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11월 11일 매년 그 해군 일화집을 발견해, 해군 본부에서. 거기에 이런 일화지가 다 들어있어요. 일화집 제 일화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간첩선 객침시킨 거 하고, 그 다음에 대령 함장할 때 벤치마크십이라는 거, 거기 선정된 그런 일화가 그 일화집에 들어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분한데, 뭐, 굉장히 고맙고, 보람도 사실은 느낍니다. 느낀데, 그런 네,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그때의 그 간첩선 격침한 거에 대해서 그 위에 상관 뭐 선배 아 그 얘기 좀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뭐 그게 뭐 하여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예 뭐 당시 그 옆에 있는 구축함에 포술장을 해가지고 네 그때 간첩선 첫발에 맞아 불이 타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막 한부사기 많이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격침됐는데? 격침이 돼가지고 불타고 있는데 그걸 빨리 가서 그 부유물 네네. 증거를 빨리 인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관측이라도 근지해야 되고 하는데 불타고 있는 간접선에다가 막 포를 쏘더라고.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그 인양이 늦어지고 날씨도 나빠져가지고 막 백파가 일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성조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인장도 늦어지고 그 부유물 뭐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랬는지 뭐 전공을 탐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 이야기는 좀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송영무 본인 굉장히 국방부 장관까지 문재인 정권 때 그 함장 그 구축함 함장이 대령인데 그 당시 그 한국함대사령부에서 네. 그 징계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징계.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객침을 시키니까
막 고생했다 그래도 이래가지고 묻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다음 리더십 문제는 제가 2008년에 원스타로 전역을 했어요. 근데 해군 충무공 리더십 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해군 리더십 논총을 발간을 내년 1월에 하는데 리더십 성공 사례를 좀 기고를 해달라 해서 내가 사연을 했다 계속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왜 물어보니까 위관 장교들한테 주로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쓴 이랄 저 사례를 읽고 싶냐 하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가장 닮고 싶은 선배로 지목이 되어 가지고 충북 해군 충북 리더십 센터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 이 얘기하는 그래서 아, 그 참 그 얘기 듣고 참 제가 뭐 좀 그렇잖아요. 부끄러운데 아, 그러면 내가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게 한 70몇 페이지 기고를 했어요. 그게 리더십 논총 이후에 논다고. 그게 실전 리더십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 민간에서 이제 일반 그 서적으로 발간한 게 신동부 제도의 필승 리더십이라는 책자입니다. 아, 그게 이제 5년 전에 발간한 434쪽. 이제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짜리. 예, 그게 434쪽으로 낸 게 그렇고 원래 실전 리더십 10계명이라는 해군 충무공 리더십 센터에 기고한 그거는 한 70여 쪽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동님 군 시절에 그 부하들 그 통솔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사고 없는 그런 그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사고가 그게, 없었다면서요? 그게 제가 대령 때 함장할 때 충남함이라는 그 호위함 함장을 했는데 그때 작전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요 계속 구타 가혹 행위, 보다 자살 사건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지휘관들한테 이제 사령관이 쓰리스타죠. 물어보면은 자기보다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다 지휘관들이 이야기 없다는데. 계속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암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 그다음에 기무부대, 기무부대는 지원 기무부대죠. 그 직할 부대는 아니지만 그 해군 작전 사령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가 진해 있었거든요. 그 기무부대, 헌병대, 그다음에 이제 감찰감실, 상계 부서 기관 부대를 합동으로 암행 조사를 시킨 거예요. 해군 작전사령부 야 전부대를 육상 해상 전부대를 그래 보니까 한 7% 이상 그 저 구타 가혹행위가 있는 걸로 놓았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저 한 부대만 이상하게 제로로 놓아가지고 저는 저희 부대도 암행 감찰을 저 조사를 해 갔는지도 몰랐는데 그 전대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전단장 지시를 받았는데 전단장 와서도 전대장은 대령입니다. 그런데 저 작전사령관께서 충남함이 왜 이렇게 그렇게 조사가 제로로 나왔는데 구타 및 가혹행위 하나도 없는 거로 이 이유를 분석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거야. 빨리 네가 당사자니까 분석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한 고민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그 보고를 했어요. 저는 구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해서 뭐 서명도 받고 선서도 하고 이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근데 뭐 결과가 그래 나온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라가 지하는 부대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 아니냐. 그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 훈련을 하고 부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결과가 이거 부수적인 현상으로 이게 나왔다. 이렇게 내가 보고를 했다니까. 내가 그 보고서면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내가 구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해서 지휘 활동한 게 별로 없어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근데 나는 오로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전투에서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조원들이 제일 사기 충천한 가운데 보람 있게 행복하게 근무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전투에 승리하는 게 내 목표다. 그걸 위해서 부대 이렇게 관리하고 교육을 이렇게 시켰다. 근데 이렇게 현상이 논구다 이렇게 해서 작전사령관이 책상을 탁 치더라니까 이게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해군 작전사 예하 부대에 다 전파를 시켰어요. 그 왜냐하면 인사참모처장도 배석하고 내가 소속한 전단장, 전대장이 다 배석을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게 채널 A에 몇 년 전에 방송에게 또 소개해야 됐어요. 그렇게 알려지는 거야. 구타 및 가혹행위 없는 부대 뭐 이래 가지고 그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충남함이라는 배가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벤치마크십 제도가 생겼어요. 그게 또 선정이 됐네. 네. 또 매년 하는 그 최우수 1급함도 선정이 내가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배가. 네. 그래서 이제 전설적 리더십, 전설적 리더십.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해군 일화집에 또 그게 기재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역 후에 그 리더십 성공 사례 기고를 요청한 연유도 거기 있다고 얘기 또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제가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쑥스럽습니다. 예. 아유,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해군 관련한 또 어떤 안보 관련한 그런 쪽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연도 나가시고 그러신. 아, 예, 예. 그, 저 리더십 강연도 하고. 네. 방송에 출연도 좀 뭐 종편에는 거의 다 나가봤죠. 아, YTN 연합뉴스 포함해가지고. 방송 출연도 한 100여 차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국방TV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네, 네. 그리고 국방부 전 장면은 거기는 뭐 내가 여러 차례 국방 FM 방송, 라디오 방송도 나가고 몇 주에 걸쳐가 연재. 그 다음에 국방TV에 아까 뭐 얘기했던 식으로 이제 그 특별 그 인터뷰도 이제 나가고 뭐 그렇게 했죠. 네. 예. 아, 참 여러 가지 이 어떤 일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예, 이로 다 한 번에 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핵심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개 중에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국회에 예. 예, 거기 어디죠? 거기 도서관인가요? 그쪽에? 어, 국회의원회관. 의원회관. 예. 아, 국회의원들이 저기 사무실 있는 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전시되고 있었을 때에 그걸 보고 그 그림을 떼어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동님이 그렇게 하신 줄을 예,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게 국회에 제 아는 국회의원의 선배도 있고 네네. 간혹 저하고 참 친했어요. 해군 출신 국회의원 계시거든. 참모총장도 하신 분인데 제가 1년 선배야. 군에 계실 때도 저하고 친하고 또 간혹 한 번씩 연락 오시면 뵙고 이러고 그 다음에 그 국회 행사가 또 그날 있었어요. 네. 국회 대강당에서 겸사해서 제가 국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게 그림이 논란이 많았던 게 한 5일 동안 걸렸었다고 네. 그게 매일 뉴스에 나오세요. 매일 뉴스에 왜냐면 그 현직 여성 대통령을 발가벗기 가지고 나체 그림을 그렸다니까 네. 그게 국회의원회관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좀 너무 심했다. 국민 정세에 안 맞잖아요. 어디 저럴 수가 있는지 해가지고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일었죠. 그런데 계속 걸려있었어. 그런데 나 그 그림이 나는 어디 지하나, 근데 잘 안 보이는데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출입증을 끊어가 들어갔는데 그림이 대각선 쪽이 바로 보여. 네, 네. 그 그림이요. 네. 1층 로비에 걸려있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행사 시간도 한 20, 30분 여유가 있었고, 시작하려면, 바로 2층에 가면 이제 대회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림이 궁금해서 가봤는데, 딱 제 키 높이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제가 마침 그 갔을 때는요. 국회 저 사무처 직원도 안 보이고 뭐 구경하고 항의하는 분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림. 그걸 물그림이 보다가 야, 이 그림을 어떻게 할까? 이걸 내가 지나친다는 거는 제가 너무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상하나주 다니는데 맨날 외친 게 있거든. 육사 회사 공사 마찬가지야. 육군 3사 관학교 뭐 간호사 관학교 맞아. 우리는 정의를 외쳐요.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이 고를 왜 외쳐. 그리고 김동길 교수가 지난 10월 4일 돌아가셨잖아요.
저하고 제가 자주 뵌 분이에요. 저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네. 그분도 겐의 불이 무용약. 야, 이거를 2015년도에 그 자기 그 저서를 새로 조그마한 책인데 나이 들미 고맙다는 책을 내 가지고 그 책을 제가 아, 이 사인 좀 해달라고 어 하니까 거기다 이거 이걸 딱 이 구절 딱 적어줬다니까. 겐의 불이 무용약.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인데 의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게 어렵지 못한 일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공자님 말씀을 그 책에 딱 적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불현듯 탁 나기도 하고. 사나이도 매일 또 뭐 정이 불이 야 이거네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지나간다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아 내가 비겁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딱 떼니까 딱 떨어져 버려요. 엄청 가벼워 캔버스에. 네네. 어, 떨어져 버린 거 어떻게 그래 바닥에 던져 버렸어요. 이게 조각 났죠?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던져가지고는 그런 손상이 하나도 없어. 그게 뭐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근데 그게 캔버스가요. 예, 액자가. 캔버스가 나무 액자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저, 나무 액자 캔버스인데 이게 네, 연 있죠, 연. 네. 근데 법정의 진술도 그렇게 했다. 연처럼 떨어져. 아. 연이 그냥 팍! 이라 안 떨어지잖아요. 아. 사뿐 떨어진다니까. 공기 저항이 네,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쑥 이렇게 네. 연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손상이 갈 수가 없지. 제가 이제 영동구 경찰서 연행대 갔거든. 현장 그 현행범으로 누가 신고를 해서 네. 제 떠난 후에 여러 사람이 그 그림을 송계를 시켰다니까. 제가 던져가지고는 그림 송계가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아. 2차, 3차, 4차, 5차 막 송계가 일어났어요. 아, 그때 그림을 발로 밟고 막 구기고 찍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아, 손해배상이 나중에 한 3년 반 재판을 받았어요. 네네. 그 행사 벌금은 100만 원. 그다음 민사 손해배상을 작가 청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그게 재판 법정에서 그림 감정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작가 그림을 나와서 재판장이 물으니까. 네. 자기가 진술한 게 이게 유화가 아니고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합성해서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그림은요 예술적 가치가 사실 없어요. 컴퓨터로 얼마든지 그림 만들 수 있잖아 합성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을 무려 1,500여만 원을 배상을 해줬어요. 손해배상. 그것도? 그럼요. 1,500만 원 네. 배상을 해줬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판결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셨는데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김명수 대법원에서 그 엉터리 그 대통령을 인격 살인한 그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 제가 없고 송계는 다른 사람들이 했네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상 판결을 했어요. 기소도 그렇게 했고 벌금도 그렇게 냈고 이게 사실은 이거 제가 저 검찰 법원에 한 물어보려고 그래. 이거 진짜 당신들 항소는 당신 부인이 빨가벗기 가지고 그렇게 걸려 있으면 공공장소에 당신 용납하겠느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예? 그 항소는 안 하셨어요? 항소, 상고 다 했죠. 대법원까지 갔다니까. 아, 대법원까지 간. 민사, 행사 다 아,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거의 한 3년만 걸렸어요. 아,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그렇게. 최종 판결이 네. 행사는 벌금 100만 원. 네. 민사는 1,500만 원. 1,500여만 원. 참. 너무. 그 손해배상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판결을 보고 굉장한 또 이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겠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거죠. 네. 그리고 저 검찰이 그 검사들 선사하는 게 있어요. 검사 선서가 있어요. 그게 정의야, 정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 소화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야. 그러다 나는 정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떼 던졌다 이거야. 그런데 정의를 소화하는 검찰이 그거를 제라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때리고 손해배상까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판결을 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거 대법원도 딱 입구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자유, 평등, 정의. 자유, 평등, 정의 딱 붙여 있잖아. 걸려 있죠. 예. 예. 그 대리석에 돌 그러니까. 건물 벽에 그렇죠. 딱딱딱 이렇게 예. 돼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안 그들의 안 행태를 안 보면은. 예.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선적인 거죠. 예. 아주 진짜 위선적인 집단이야. 예. 나라가 예. 너무 많이 무너져서 예. 참 그래서 우리 그 제동님께서 그 대통령의 출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대통령 출마는 그게 그 기화가 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그 작년에 자 출마를 7월 27일 그 정전협정 기념일이잖아요. 네, 그런 저는 예. 전성 기념일로 보는데 북한은 또 그날 또 자기들 또 전성했다. 하여튼 그날 그 국회 저 소통 안에서 했는데 정식으로 그 당시에 대선 출마를 여러 뭐 여야 또 그다음에 무소속 많이 출마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29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달 후에 한 거예요. 7월 27일 했는데 도대체 그 출마 선언문이나 이런 게 보면은 제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아니 저렇게 하려고 대통령 출마를 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도대체 도대체 국가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지를 어떻게 받들 것인지 그 다음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히 북한 핵 문제 자유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라를 어떻게 다시 중흥시킬 것이 전혀 어떤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계속 출마 권유한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강력하게. 네, 네. 아, 그 천안함 피격 21주기 행사를 제가 연설을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청계천 어디 한빛광장인가요? 거기서 했는데 그 연설 들은 분이 몇 분이 찾아가지고 내가 대통령감이다 이거야 출마 꼭 해달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 네. 뭐 조직 예산까지 다 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출마 선언만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참 믿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장인. 근데 저 후회는 없어요. 그 출마 선언의 핵심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정희. 그래서 이승만 건국 정신과 박정희 북강병 이 정신을 제가 완벽하게 계승해서 제가 5위권에 G5 강대국을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그러겠다. 그 방법은 이거 다 제시했어요. 그러게요. 예, 다 제시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보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저분이 그래 홍보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 예. 아 팬도 많이 생기고 예, 예. 지금 제 그 지직 그 카톡 방이 제가 해산했거든. 네.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포기를 하면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지지해주고 고마운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하여튼 고맙다. 끝까지 여러분들 그걸 가져가겠다 했는데 그거 다 해산하는데 한 거 그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단톡방이요? 그럼요, 단톡방. 예. 그걸 안 없애도 그런데 제가 없앨 그 방법은 없잖아요. 그 아, 만든 분이 그냥 유지를 하시더라고. 네, 그게 있는 거 지금 저도 예, 간간히 아, 보고 있는. 아, 그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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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심동구, 있어요. 심동구 신민 신국만 신동보 국민과 함께 여는 미래. 뭐 이런 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뭐 당시에 어떤 그런 대통령이 되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예, 기억을 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 예, 뭐 예. 중국 문제라든지 예, 북핵 뭐 문제라든지 예, 이 주사파 문제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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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여러 가지 예, 예. 또 경제적인 문제. 예, 예. 어 그런 보안이 어떻게 다 있으세요? 아 제가 저 5월 21일 그 연설을 했었거든요. 천안함 피격. 네,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했어요. 3월 21일 연설했는데 7월 27일 했잖아요. 거의 4개월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4개월 달에 계속 저한테 출마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또 만나고 이래 가지고 그 4개월 달에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거냐. 그러면 혼자는 뭐 출마 선언만 해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네. 그래. 제가 할 일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직접 그 녹아 연 거죠.
뭐 네. 출마 선언을 했는데 다 알아서 해주던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 저도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네. 너무 순진하게. 예, 예. 그리고 옛날 군에서도 제 부하들은 무조건 믿어버리거든. 에이. 무조건 끝까지 믿어. 네. 뭐 없어져가지고요. 네. 그렇게 아, 믿었는데. 저도 참 아쉽더라고요. 예. 야, 과연 이렇게 무명의 분이 예, 참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뭐 제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굉장히 만류를 하고 뭐 가족들이 뭐 엄청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족들한테 어 뭐 남들처럼 뭐 어 호의호식 시킨 것도 없고 네. 어 맨날 그 저 군 특히 군에 있을 때는 뭐 이사도 자주 가고 너무 저보다 아 독립군 같다 이거 독립군 네, 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독립군에 자기 마누라 같대 네, 그런 이야기 농담으로 할 정도로 네, 네. 어, 고생도 많이 시키고 또 전역 후에도 뭐 넉넉하게 이렇게 못 살피지 못한 그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정치적으로 이거 대통령 출마까지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반대하는데 하는 게 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이 돼서 이걸 하여튼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저 대통령 그 출마 철회를 할 때까지 굉장히 제가 저 염두에 두고 행동을 했어요. 가족한테 피해가 안 가게. 근데 마침 그 가족들 괴롭히는 분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좌파단체에서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 그림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걱정했거든, 가족들이. 야, 우리 가족들 뭐, 공격하고 말이죠. 신상 털고 가면 어떡하는데 걱정했는데 양심이 있는지 그건 안 하더라고. 아, 그거는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당시 문재인 전 당대표까지 민망하다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시회 주관했던 표창원 의원 있잖아요. 민주당. 그분도 정식으로 사과 성명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정직 6개월인가 징계했어요. 전시회 주최한 그 표창원 의원. 그리고 본인도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인가 뭐 기자회견인가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명백하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뭐, 법원에서 판결 난 건 어쩔 수 없고, 악법도 법이라니까. 그래.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뭐 후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아, 뭐 이제 시간이 한 시간 가량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쭙고 예.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사이에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제 이야기를 조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 예, 탄핵 예. 이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예. 칩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저렇게 이제 여생을 그냥 마치실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이런 그 상태를 보고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어떤 행보가 정치적인 행보를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체 지금 언급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심정이실 것 같은지 혹시 저도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직접 뵌 건 딱 한 번 있어요. 아, 한 번? 제가 상한학교 졸업식 할 때, 네네. 졸업 및 인간식 할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제가 7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77년도에. 그 전에 유경수 의사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영예 박근혜가 영부인 역할을 했다고. 네네. 그리고 졸업식에 박근혜 영예가 와가지고 악수를 한 적이 있다고 졸업식에 다 악수하거든. 아, 그때 뵌 거예요? 그때 보고 직접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저분이 뭐 사진으로만 보고 뭐 이렇게 동영상 이런 거, 뭐 뉴스 이런 거 보지 뭐 저 만난 적 없어요. 그리고 저하고 그 사건으로 뭐 전화가 온 적도 없고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저하고. 예. 그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네. 저는 저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거야. 왜냐 명예회복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거야. 본인이
그 모든 그 억울한 그 탄핵 과정을 본인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재판 기록이 다 있을 거고,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돼. 그걸 회고록으로 내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그걸 다 새로 소명을 해서 명예회복을 하셔야 된다니까. 필요하면은 재심 청구를 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뭐 그거는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절차 이런 거 법적 절차 잘 모르겠는데 뭐 재산 옛날에 뭐 인핵당 사건 이런 건 다 재심해 가지고 무죄로 다 또 했지 않습니까? 사형까지 선고받은 것도. 그래서 이거 재심 청구를 해서라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국가 리더십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본인이 그 리더십을 구해낼 필요도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 없는 대통령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뇌물 하나 받은 거 없는 그런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도 없이 어렵게 지금 사시는데 재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재산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반드시 저 본인이 명예회복 하는데 본인의 힘으로 해야 된다. 네, 의지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탄핵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 탄핵의 부당함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탄핵 모여라고 외쳐왔지 않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또 생각이 또 있지 않겠나 생각.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편지 딱 한 번 사나 졸업식 때 뵀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 한 번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몇 년 전에 그게 꿈에 나타난 게 꿈에. 꿈에. 예. 꿈에 나타난 게 너무 선명해 가지고 꿈에 나타난 거 자꾸 저는 막 끊기거든. 이건 너무 선명하셨는데 해변에서 해군 사관학교 그 연병장에 그 바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맨날 우리가 전투 수영 훈련을 매년 학예회가 가기 전에 2주간 해요. 전생도들. 그런데 그게 생도들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수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그 수영을 하는데 물을 먹어가지고 허겁허겁 하는 허겁허겁. 이게 사람이 물몸에 갑자기 깔아앉거든, 이게. 그거를 내가 연병장 쪽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대로 제가 달려가서, 허벅거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옆으로 딱 차가지고, 인명구조 수용이 있어요. 네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해서, 그, 구조를 해가지고, 산악주 연병장으로 제가 무트로, 끌어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는 게 꿈에 나왔다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게 수영을 하다가 이게 막 익사 직전에 그걸 내가 발견해서 끌어내서 살리는 그게 꿈에 나왔다니까. 그게 나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딱 두 번. 아, 오늘 처음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졸업식 때 할 때하고 꿈에서 한 번. 꿈 얘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미디어 F 이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특이하죠? 예, 처음 하신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게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납니까? 그게. 그거를 혹시 꿈 해몽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궁금해서. 그게 몇 년 전 꿈이라니까? 그럼 몇 년 전에. 예. 그럼 몇 년, 감옥에 계실 때입니까? 몇 년 전이면 감옥에 계실 무렵일 것 같기도 한데. 탄핵 당하기 전에. 아, 탄핵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탄핵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막 촛불이 시위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도 막 이렇게 하는, 그 광풍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탄핵 광풍 속에 이게 더러운 잠이라는 누더하도 국회에 전시가 됐거든. 네. 그게 2017년 1월 24일이잖아요.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게 2017년 1월 19일부터. 아니야, 20일부터나? 20일, 22. 19일부터인가 20일부터인가 국회에 그 전시가 됐거든. 네. 그런데 그 전에 2016년 10월부터 이게 저 JTBC의 태블릿 PC 이게 막 조작해가지고 태블릿 PC 그것도 주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최순실 것이 아닌가 밝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기아가 돼가지고 탄핵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박근혜 그 누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그게 또 재점화가 돼가 태극기 집회가 막 또 불고 이런데 그 물을 같아. 아, 그러면 그거 그 그걸... 물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16년 연말에서 네. 2017년 한 3월 31일 날 구속되셨잖아요. 3월 10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어? 그게 또 탄핵소추 그 의결이 돼, 그저 파면이 돼버렸잖아요. 막 그렇게, 이거 엄청나게 해오리가 막 치는 그 물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꿈을, 그게. 그러면은, 탄핵.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렇다네요. 야, 어떻게 저래 들을 수 있느냐. 어, 막 예. 그런 생각이 예. 꿈에 나타난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한다면. 하라는 그런 의미로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구했으니까 그런 꿈에서. 그런가? 그런가?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그림 사건까지 연결되나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뭔가를 예, 이렇게 그 감옥에 계실 때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지금 나오신 이후에 도라는 어떤 그 의미도 그런 뭐 그런. 그런 저 뭐야 의미가 있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네. 제가 특별한 역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뭐 아니 제가 도와줄 일이 없어. 재판하는데 제가 변호사라서 법을 잘 알아서 뭐 변호를 할 수도 없고. 아니 지금이라도 꿈 해몽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어, 그렇게 꿈을 꾸셨다면은. 근데 지금 평범한 제가, 꿈은 아닐 제가, 것 같아요. 제가 할 역할이 없어. 왜냐면 본인이 하는 거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예회복도 본인은, 아,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무효. 예. 명예회복 이런 거 저 기자회견, 세미나, 네. 연설 이런 걸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연설 몇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변희재. 예. 변희재 그분이 요즘 그분이 좀 행보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 네네. 근데 그 당시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굉장히 투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연락이 와서 연설을 해달라고 저 세미나에서 제가 한 두 번, 한 세 번 정도 연설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거 탄핵 무효, 무효다. 요지는 명예회복.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연설. 그걸 제가 했어요. 뭐 그 정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아무런 뭐 저 능력이 없잖아. 아무런 뭐 어 거기 여권도 뭐 제가 뭐 돈이 많으면 박근혜 대통령 집 없다 할 때 뭐 도와 좀 드리고 싶었지만은 저도 뭐 그 당시 집도 없어가지고 전세 살고 그런 사람이 뭘 어떻게 도와드려요. 근데 그 사치 쓰는 얘기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은 많지만은 도와드릴 여건도 안 되고 도와드릴 능력도 안 되고 뭐 그런 마음만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있는 거죠. 네, 우리 제독 출신이신데도 굉장히 또 청빈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연상되는 듯한 저는 네, 군에 있을 때 이사를 예. 이사를 한 스무 몇 번 했거든. 전쟁하고도 이사도 많이 해서. 아 그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 왜? 아 남들은 다 집에 있어가지고 이사 안 하는데 전세 살면 또 계약 끝나면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역하고도 한 20몇 번 했어요. 아 그건 굉장히 미안하다. 굉장히 많이 많으셨네요. 네. 그러면. 근데 저 집을 이제 조그만한 건 이제 어렵게 집사람이 하나 사버린 것 같아. 전세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피곤하니까 그러신 것 같, 그런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좀 가져갈 때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방금 꿈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우리 그 꿈을 좀 해몽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로 한번 네, 그 꿈은 이런 꿈이다. 너무 생생해가지고 네, 그 꿈이. 그런 그 글을 한번 좀 남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라도 우리 제동님께서 보시고 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저 사관학주 때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줘요. 네. 수영 그게 전투 수영자 훈련을 매년 하는데 그게 요건이 되면 인명구조 자격 그 3학년 때 인명구조 자격증을 많이 따요. 대부분 사관학교 3학년 때 인명구조 자격증을 대부분 따요. 저도 물론 땄죠. 그리고 제가 홍도라고 있잖아요. 서해 네. 홍도 반을 전체 섬은 아니고 반을 네. 남쪽으로
한 7시간에 걸쳐가지고 저 수영을 했습니까? 수영으로 돈 적이 있어요. 어휴,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바다에서 떠있고 수영하는 건 겁이 없어요 저는. 네. 실제 그 수영을 해봐야 돼요. 네, 네. 파도 치는데 이러는데. 예.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뭐 그 정도야 딱 그 인명구조로 할 수 있죠 제가. 네, 그러셨군요. 야, 그 참 너무나 특이한 꿈을 꾸셔가지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어떤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글쎄요 해봅니다.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뭐. 아,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본 그 박정희 대통령 닮으셨다고 하지, 예 그런 꿈도 꾸셨지, 뭐 마인드도 예, 얼마든지 또 예,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이 있으면은 할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까 전에 그 아 박근영 씨는 안 만나봤어요. 네, 박근영 씨야. 뭐 제가 민족중흥의 네. 자문위원이거든. 거기서 아, 우연히 네, 네. 그 오셨다 가지고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김동길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예,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아 김동길 교수님이 네. 제가 그분을 알 특이 없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근데 한 추천사까지 다 받으셨어요? 벌써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한 10년 전에 이분이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잖아요. 뭐 석사학위도 미국에서 하시고 박사학위도 하셨는데 처음에 그 학위는 이제 영문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 할 때 서양사를 하셨나? 서양사? 하면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박사의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시고 그게 대해서 굉장히 조회가 깊어. 그래서 이분이 링컨 아카데미라는 그게 학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를 발기인을 한 22명인가 3명인가 이제 본인이 직접 선정해서 본인이 발기인을 네, 네. 링컨 아카데미를 처음 만드실 때 근데 군 출신에 딱 한 명 들어있어 그 안에. 그쵸 저. 그 이렇게 알고 저를 그 다른 모임에서 보신 거야.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 나를 굉장히 좋게 보신 거죠. 어? 신동부 제독주 딱 자기가 좋게 본 이유가 나중에 있어요. 아, 네. 굉장히 제가 정직하대. 예, 굉장히 정직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아, 제가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네. 김동길 그 박사님이. 그다음 대통령도 제일 첫째 덕목이 정직이야, 정직. 대통령이 가져야 될 덕목의 첫째가.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정직하다는 거야. 그게 정직에 대한 굉장히 그게 가치 비중이 높아요, 이분이. 근데 링컨 아카데미 선정하는데 군 출신은 하여튼 제가 유일하게 발기인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서 발기인 22명인가 3명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쭉 모인 데서. 내가 왜 이분을 발기인으로 만들었느냐, 선정했느냐 하면서 제 이야기할 때는 그 얘기야. 신동부 제독은 오래 안 사람은 아니지만은 현재까지 자기가 겪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정직한 분이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분이다. 네. 링컨 대통령하고도 닮은 측면이 있다. 그래요? 청빈하다. 그게 링컨 대통령하고 뭔가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이거 있거든,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발기인이 돼가지고 매월 모여 매월. 아, 매월 모여. 매월 모여서 발표를 해야 돼 돌아가면서. 아, 네, 네. 발기인 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과제를 줘. 그 저도 발표를 했어요. 링컨과 전쟁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직접 쭉 해가지고 강의를 한다니까. 한 시간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를 해. 식사 그 유명한 그 저. 김동길 박사님의 그 집에서 하거든, 집. 아, 그래요? 예. 그, 저, 이화여대 뒷문 쪽에, 에, 그 다음에 연세대 뒷문, 이화여대 뒷문 쪽에 그, 저, 김옥길 기념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저가 바로 연결돼가지고 김동길 교수 집이 있어요. 2층, 양옥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시아 태평양 시대위원회가 있고, 그,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도 하다가 또 주로 김옥길 기념관에서 많이 했거든. 그러면 토론을 해, 또 토론. 네. 예. 그 식사하고, 그 냉면 들고, 평양 냉면. 평양 출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맹을 하면서 그게 먼저 벌써 지금 16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막 그분의 그, 저, 김동길 교수님께서도 직접 또 강의를 한 번씩 해. 그냥 진짜 그, 감복을 해요, 감복을 해. 예. 너무 이분은 살아있는 도서관이야, 도서관. 하는 게 많으시죠. 그때 그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을 때에 혹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까? 김동길 박사님하고? 대통령 출마할 때는 제가 안 찾아뵀어요. 김동길 박사님 포함해서 제가 잘 아는 시인들 있잖아요. 제가 특히 존경하시는 분들, 또 군에서 옛날 상관으로 모신 선배님들, 네. 일체 제가 출마합니다 얘기를 안 했어. 왜?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 제가 출마하는 그 자체를 아시게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마음에 빚을 질 거 아니야. 어, 그래, 잘했다. 해보면은 지지를 해야 되고. 지지를 해야 되고, 뭔가 도와줘야 될 그 마음을 묻도록 해야 될 거고, 뭔가 굉장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김동길 박사님도 제가 이번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좀 박사님 어떻게 하시, 이게 얘기를 아예 꺼내질 않았어. 안 했는데 혹시 나중에 알고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은 계시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있습니까? 알고 연락 온 분은 많아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저 해군 사관학교 17년 선배야.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지금 캐나다 그 이민을 가 계세요. 밴쿠버에 사시는데 그분은 제가 어떻게 뉴스를 보셨대. 그래, 해군 사관학 국 동제라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분 글을 올린 거야. 아니, 우리 동문 중에 이런 분이 있느냐. 나는 무조건 3월 9일 내년에 귀국한다. 네. 한필 행사하겠다. 마누라하고 같이. 네.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 그렇게 알고 하시는 분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맙게만 느끼는 것이지. 근데 제가 먼저 아시는 분들한테 선배든 후배든 또 사회 지인이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네. 그게 김동길 교수님한테도 이야기를 사실은 못한 거예요. 나 지금 미안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나 그런 마음을 딱 그래 보세요. 나 부담을 안 준다, 일단. 예. 그렇게.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예, 예,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 그분이 근데 그, 저, 강의하면서 자기가 강의할 때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또. 아, 그래요. 아, 굉장히... 저 진짜 가분한, 뭐, 안중근 의사 닮았다. 왜냐면 이거, 저, 그거 아시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저, 누드화. 예,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니고 아신 거야. 아셔가지고 막 어? 안중근 의사같이 말이야 용기가 있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링컨 아카데미에 저런 저 심재동이 있는 게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다. 뭐 나는 좋아한다.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여기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아, 훌륭한 사람은 다 닮았다고. 그러니까 하시네. 굉장히 그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게 있으면은 네. 목숨을 내놨는다. 이순신 장군처럼 뭐 필사적신 필생적사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외모만이 외모 꼭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 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는 사람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 어떤 사람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 하는 바람에 링컨 아카데미 다른 분들이 나한테 막 연락 오시는 분 또 있어요. 그렇군요. 교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한다니까 자기들도 막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참 또 물론 그 저 제 졸저의 추천사도 꽤 길 그 추천 제일 앞에 놓아 7분이 쓰는데 그게 저 이게 추천서를 아주 성의 있게 뭐 프랑스 혁명 이야기까지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군요. 그랬는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또 슬프셨겠어요. 그 김동길 그 박사님도 사실은 대선에 아무 출마 생각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되셨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 그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떤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정치 이 정권을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란도 있고 잡음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야당에서는 뭐 사사건건 지금 걸고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또 우리 우파 쪽에서도 좀 우려를 많이 또 표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정치는 투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투쟁 자체가 정치야.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당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 뭐 이런 우려까지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절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마음에 좀 안 차더라도 차악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예.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많았어요. 그랬었죠. 예. 물론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출마까지 했지만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철회를 하면서는 누구 후보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야가 단일 후보로 딱 됐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네.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착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라 이거야 네.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지지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당신을 대통령이 지지한 것이지 당신이 뭐든 마음에 들어서 한 거다 한 거는 아니다 이거는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다 더 자유 애국 우파 국민들이 염원을 본인들이 실현해야 돼. 근데 현재까지 대통령 것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아. 아쉬운 게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좀 직언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좀 고쳐라. 그래야 지금 왜냐면 그것이 좀 지지율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 이거야. 인기 5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20%다. 뭐 20%대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파 국민들 마음 사서 최소한 대통령 당선자 48% 배가를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대통령 네. 되고 나서도 아니면 많이 했죠.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절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아시가도 못 하는 것인지 네네. 주변에 뭐 측근들이 또 생각이 틀린 것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거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네네. 사심을 버려야 돼. 사심. 윤석열 대통령 일단은 대통령이 됐으면은 개인 욕심 있잖아요. 사심. 사적인 욕심은 버리라 이거야. 버리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이 되라 이거야. 정정당당한. 예? 사심을 버리면 그게 정정당당해지거든. 비굴하지 않고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 이거 큰 걸.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예? 자유 민주주의 이거 이 시스템 이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가지고 국민 자부심에 또 중심에 대통령이 서라 이거야. 그걸 통해서 국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 우리가 힘이 되자. 자발적으로 이 마음이 놓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야. 아, 그거는 내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할이 없어 오늘. 다 얘기를 못한다니까. 네. 예. 아 그런 것도. 예. 예. 그런 그 대원칙 하에서 그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다시 재건시켜주기를 나는 바라는 거죠. 그런 조언을 그, 예. 계속 하셨군요. 그리고 참고가 된다면은 제 출마 선언문 한번 읽어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하고 제가 경쟁자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출마 선언한 이후 포기할 때까지는. 네네. 그럼 경쟁자의 잘된 선언문 한번 보라 이거야. 그러게요. 네. 볼 필요성이. 아, 제가 또 보겠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출마 선언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출마 선언인 걸 다 내가 봤거든. 마찬가지잖아요. 그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지난 토요일 날 오이 박사 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출연하셔서 좀 쓴소리 좀 했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초대 대통령에 대한 그 사진이 청와대라든지 이번에 대한 지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강론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아, 그럼 국가 정체성, 국가 정체성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잖아요. 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초대 의회 의장을 했어요. 국회 하면서 제헌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헌법을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 핵심 가치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그냥 그 바탕에서 쭉 뭐 농지계획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6.25 남침 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가지고 안정적으로 현재까지 그 저 끌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라 이거야.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그게 모든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는 대통령 집무실이든 만나는 그 직견실이든 항상 걸려 있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그 사진에 외국 정상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다고 미국 대통령 만나면은 또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사진이 딱 중간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항상 그거 보잖아요. 그럼 워싱턴 대통령이 무슨 워싱턴 대통령도 공과가 없겠어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친일파야, 진영파야. 그 일본 영국군 저 육군 소령 출신이잖아요. 워싱턴 대통령이. 예? 그 우리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중위 출신인데 그거 가지고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워싱턴 대통령은 저 영국군 소령 출신이야. 그런데도 건국의 아버지로 딱 그리 길이잖아요. 길이죠. 그 유지를. 그 국민들 항상 그 사진을 보잖아. 그러게. 예? 중국 공산당 모택동 그렇게 하는데 천안 광장에 딱 사진 걸리잖아요. 그 양반 문화혁명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렇게 많이 비판을 받아도 걸리잖아요. 대만 총통, 대만 신혁명한 손은 사진이 딱 걸리잖아요. 어디 가면 모든 나라가 건국의 아버지 사진을 걸어놓은 거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없어. 대한민국은 대통령 집무실이 없어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도 없어. 이상한 그 조상화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못하겠어. 그 자리에 말이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진이 걸려야 된다 이거야. 초상화든. 네. 예. 나 그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그대로 걸려있어요. 이상한 장애인의 추상화가 걸려있다 이거야. 대한민국.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자체가 이분이 맨날 자유자유를 취임사에서 35번을 외치고 유엔 연설에서는 또 뭐 그것도 32번을 외쳤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맨날 열면 자유야 자유. 근데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예. 자유를 상징하는 역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니까. 자유의 정신에 중심에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 사진 하느냐 없냐 이거야. 근데 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다 이거죠. 예, 너무 아쉬운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이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또 광주를 또 방문했을 때 뭐 김대중 정신을 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대중 정신과 가시고 뭐 5.18 묘역에 가셔서는 뭐 또 그 헌법 정신에 포함시키겠다 5.18. 네. 아, 대한민국 그 보수 국민들이 그렇게 찬성합니까 그거를? 예, 아니라 이거야. 그런데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네,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그 발언. 뭐 4.3 문제 뭐 어제 뉴스에는 뭐야 저 유순 반란 사건 그것도 국가 저 폭력 이야기를 했잖아요. 4.3 사건도 국가 폭력에서 희생. 그 두 사건 다 이거 다 정부 수립을 이승만 당시 그 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수립을 상당히 사주에서 정부 수립 반대 그 저 폭동이었거든. 그 진학 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좀 생긴 거예요. 근데 원래 수립 반대한 무장 폭동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무장 폭동에서 일어난 4.3 사건하고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을 미화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또 어제는 갑자기 종북 주사파는 또 무슨 방구가 색이라고 또 이게. 근데 한 입에서 이 말 저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통령의 이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유 애국 보수 국민들이 그 중심을 좀 바로 잡으면 좋겠어요.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네. 좀 노출을 시키고 있어서 예, 예, 걱정스러운. 예, 예. 예.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 지금 현재 저쪽에서는 촛불 집회를 이제 지금 시동을 걸고 걸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예. 걸어서 지난주만 해도 한 몇천 그 장난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번 주 뭐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저 10월 20일이죠. 네, 네. 그것이 촛불 행 윤석열 북주사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제 그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딱 단일 고로 해서 두 가지 구호밖에 없더라고 거의 해서 그 대대적인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적으로 다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반대단체 그러니까 자유애국 보수 단체에서는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는 집회를 또 11원 출구 하고 또 강화문 그걸 중심으로 또 강화문은 또 저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주최하는 뭐 거기 또 하여튼 이게 예, 있습니다. 국본 또 집회도 있고 국토본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어지럽게 저 집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그 향후 정 저기 그 방향이 어떻게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가요? 그래서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촛불 행동 같은 단체에서는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그 촛불 집회 이것을 그 재점화하려고 하는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아니 구호로 윤석열 퇴진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 네. 이 그 다 그걸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자유애국 보수 단체에서는 그걸 또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저 불행해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문제죠. 예.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같으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차제에 그 반국가 세력 있지 않습니까? 네. 직업 같이 이렇게 저 무장 폭력 시위를 일삼는 이거는 발본색을 내야 돼요 사실은. 예. 이거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됐어요. 이거 국가적으로 이걸 묵인했다가는 옛날 이명박 대통령처럼 뭐 그게 광우병에 무릎 꿇듯이 그렇게 하면 이거 나라 절단나는 겁니다. 절단나는. 네. 그런데 그런 걸 빌미를 주면 안 돼. 김건희 특검은 뭐, 김건희 특검이, 뭐 김건희 여사가 빌미를 줬다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면, 그 박사학위, 이거 뭐, 그 표절, 이거 뭐, 많이 됐잖아. 제기가 됐잖아. 박사학위 가지고 말하는 뭐 됐습니까? 영부인이. 영부인 됐으면 됐지. 그렇게 박사학위 그냥 반납해버려, 이거야. 빌미를 주지 마라, 이거야, 특검.
특급빌 도이치 모터스 아 그거 주식 다 팔아버려가지고 기부해버려요. 그 다음에 박사에게 다 반납해버려요. 빌미를 주지 마라 이게 빌미를 주지 마라 이게 김건희 여사부터 보니 그게 제일 쉽잖아 그런 거는. 그런데 유 퇴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현재까지 위법한 게 없잖아요. 그걸 빌미를 주지 마라 이거야. 네, 네. 네. 아 좀.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윤석열 이걸 하나의 찬스야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돼.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쿠바 미사일 발견하자마자 케네디 대국민 성명을 쫙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결집시키고 쿠바를 완전히 이제 소련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결국 13일 만에 미사일 철수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그래도 50일 만에 다 철수시키잖아. 쿠바. 그렇게 길게 이렇게 대통령이 막 3차 핵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용납 못한다. 국민들 딱 성명을 국민들 성명을 해가지고 국민들 결집시키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쿠바는 미사일 한 방 안 쏘도 그랬는데 연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6회 공군을 걸쳐서 대국민 성명 하나를 내지 않느냐 이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국민 성명 내가지고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좌파단체가 지금 저를 퇴진 집회를 한다는데 이렇게 이게 용납되겠습니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 전공법으로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네. 저는 오로지 국가를 보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있게 대통령이 하라 이거야. 맞습니다. 예. 그거를 왜 못하냐 이거야.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심동부 이번 주말에 저 좌파단체에서 이거 저 퇴진하는 이거 집회한다는데 여러분 이거 용납되십니까? 이 북한 핵 미사일 위기 앞에서 말이죠. 네.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라 이거야. 왜 못하냐 이거야. 그러게요. 아 참.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이런 우리 제동님과 같은 분을 좀 기용을 해서 국방부 장관에 아니 국방부 장관에도 안 치고 또 뭐 어떤 그 안보실장에도 안 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 그런 그 전략적인 것을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까? 저는 삐라 얘기했잖아요. 아, 예, 삐라. 대북 그 저에서 날리는 그 대북 풍선 네. 그거 막지 마십시오. 그 왜 막습니까? 오히려 장려해가지고 그것이 북한 핵 미사일로 삼으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북 전단. 맞아요. 어, 그거 왜 활용을 하셔야지 왜 그걸 막느냐 이거.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걸 막 자제를 요청하고 심지어 경찰에 연행하고 그랬던데 박상학 대표 같은 분을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장려를 하시라 이거 장려. 김정은에게 핵 미사일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장려하겠다. 무제한적으로 북한에 풍선을 보내겠다. 전 삐라를 보내겠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게 만들겠다. 심지어는 금지시킨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바로 재개하겠다. 그다음에 대북 전광판도 재가동하겠다. 이거를 대통령이 선포하라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성명에 담아가지고 김정은 집단이 핵 미사일 위기를 멈추지 않으면은 핵 무장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바로 나는 재개하겠다. 전단을 보내겠다. 대통령이 대북 성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발표하라 이거야. 그렇게 결기 가십시오. 그러면 전격적으로 국민들이 그 응원을 해서 아마 지지율이 지금의 배 이상 40% 50%로 점프하듯이 올라갈 겁니다. 예. 글쎄요. 강력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자고 우면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걱정을 예. 많이 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문제는 대통령의 자신감이야. 대통령의 자신감. 네. 예. 그래요. 그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수도 없이 발사를 했는데 그 왜 돈이 남아 들어가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의도가 뭘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소. 그 노래 있죠? 예, 예. 날 좀 봐달라 이거야. 우리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너가 저 유엔 미국 주도의 그 저 대북 제재. 네. 풀어달라. 야, 나 경제도 어렵고. 그거 풀어주라. 안 하면 나 이거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그럼요.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한술 더 떠가지고 압박을 해야 돼. 압박을 하면요, 막 풍선까지 날아오고 전단 쏘가지고 막 휴전선에 확성기 막 요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그냥 날짜 방송, 우리 일기 방송, 그 뉴스만 틀어줘도 돼. 휴전선에 네. 완전히 북한 체제 녹아버려요. 네. 네, 완전히 폐쇄 체제 속에 있는 눈사람 녹도 녹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압박을 더해야 돼. 그러면은 그 뭐 담대한 구상인가 내놨잖아요. 대북 정책 핵심 담대한 구상이 한마디로 역대 정부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퍼주겠다는 얘기야. 북한의 핵을 포기하면은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가 북한에 퍼준 것보다 더 많이 퍼주겠다. 북한을 완전히 근대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 핵만 포기하면. 어? 그러니까. 그렇지. 핵만이 문제가 되나요? 그게 핵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냐고. 예, 안 하죠. 핵을 가지고 있으면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핵을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죽는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김정은 네가 죽으니까 핵을 포기하라. 이 말이야. 전담만 보내고 학생이 방송만 해도 김정은이 죽어요. 북한 주민들 아 솔방울로 우리 수령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데 쓴 거짓말이었다. 우리가 속았다. 김정은 지금 나쁜 놈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김정은이 죽어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대북 학생지 방송 가동하세요. 그다음에 풍선 날리는 거 장려해서 네. 계속 날리도록 만들어야 돼. 장려하고. 아마 김정은이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손 들고 논다 이거야. 나는 그거 보장한다고. 그게 저 몇 년 전에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한 2, 3, 4인자가 막 찾아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왔거든. 전단 때문에 왔거든. 전단 제발 좀 날리지 마라. 그리고 저 김여정이가 그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시켰죠. 네. 그것도 전단 때문에 폭파시킨 거예요. 어우, 상당한 그 파괴. 그만큼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단이. 대북 전단, 풍선, 네네. 학생기 방송 이런 거 소위 사실이 알려지는 거. 그렇게 외부에서 정보가 유입되는 거. 폐쇄 체제이기 때문에 제일 겁나는 거. 그걸 활용하라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인 것도 그거 활용해서 완전 무릎 꿇어버려요. 참 내 답답해. 정말. 그럼 안보실장 뭐 하고 있어? 참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런 전략적 개념이 없나? 어? 그러게 말입니다. 참 제동님이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너무 정말 답답합니다. 그건 좀 활용하라 이거야. 이라크전 있죠? 네. 그 내가 합참 정보작전 과정할 때 이라크전 일어났거든. 그 이라크전 분석해서 합참에 다 보고를 했어요. 네. 결론이 그거야. 사실 투사야. 이라크전이 그렇게 빨리 끝난 것은 전투 결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후세인 최고 리더십이라는 거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이 외부 그걸 발가벗기지는 바람에 외부 정보 유입에 의해서 사실 투사에서 그것이 와해되는 바람에 이라크전이 끝났다 이러고 북한에 똑같아요. 북한의 전략적 중심도 김정은 세습 독재 우상화 리더십이야. 외부 정부가 들어가면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를 이 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장 이 결정적인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이다. 그걸 이거를 녹아내리면은 와해시키면은 와해를 압박하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 이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이, 예, 진짜 참 통치권자가 예, 어떤 그 인재 기용만 적재적소에 잘 해도 성공적인 예, 그런 그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예,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동보 제동님과 같은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예, 좀 기용을 해서 빨리 예, 체제 구축을 해 나가서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예. 이런 분이 있으셨냐고 예.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런 그 댓글을 또 남기시고 예, 아마 신동보 제동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미디어 앱 제가 처음 나왔잖아요. 네. 아, 여기 참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구독자가 뭐 5만 가까이 되고 예. 굉장히 주목받는 예. 네, 그런 채널이거든요. 예. 그리고 네. 저 거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난셜 뉴스? 파이낸스 투데이. 파이낸스 투데이. 아, 파이낸스 파이낸스. 예, 예. 그, 그 언론사 언론사. 예, 예, 언론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지는 뭐 한 1년 남짓 됐다고 하는데도 대단한. 요즘에 구독자 예, 이렇게 그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벌써 5만 가까이 1년, 예, 1년 만에 예, 예. 저는 뭐 저도 저 유튜브 조동님도 채널 가지고 계시죠? 예, 심동보 자유 애국 TV. 심동보. 심동보 자유 애국 TV. 예, 여러분 심동보 자유 애국 TV 채널 구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동보 자유 애국 TV 5년이 넘었는데 구독자가 뭐 한 만 명? 어, 만 명이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 저, 내가 또 방송을 자주 안 하는 편입니다. 예, 예. 구독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회가 콘텐츠, 많이 올라가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콘텐츠가 좋아야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많이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신이 예. 안 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꼭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선구자 방도 많이 아, 그 선구자 방송 작년에 제 대선 출마 후에 네. 강남 집회 했는데 막 인사 다닐 때 막 쭉 이렇게 예, 방송해 예, 주시고 굉장히 예, 예, 진짜 조명을, 감사합니다. 예. 조명을 해드리고 예, 했는데 예, 예. 더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 행보가 예, 조금 이렇게 예, 예, 루즈해지는 그렇죠. 바람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집중적으로 예, 예, 예.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관들이 좀 있었거든요. 홍보를 해드리려고 예. 예,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때 하여튼 너무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그 고마운 마음을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선구자 방송이 18번 채널이 폭파가 됐습니다. 아이고. 예, 18번 무려 최초의 채널은 17만 2천 정도까지 구독자가 형성이 됐었는데 4년 만에 폭파되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폭파가 됐습니다. 미디어 F 채널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안내를 이제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선구자 방송으로 하니까 자꾸 폭발을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예. 선구자 방으로 해놨습니다. 아, 그래 됐대. 네네. 예, 봤어요, 선구자 봤어요. 방입니다. 여러분 검색해서 예. 선구자 방을 검색을 해서 꼭 좀 구독을 해서 또 우리 미디어 F하고 또 연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예,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아, 예. 하여튼 그 미디어 F 구독자 여러분 오늘 초면에 제가 뭐 저 방송 중에 좀 뭐 언성도 좀 높아진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또 보람이 또 있었습니다. 예.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네. 예, 출연할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을 모시고 미디어 F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대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참으로 미디어 F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를 모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우리 제독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참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관심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또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미디어 F, 파이낸스 투데이 언론 매체를 모체로 해서 지금 미디어 F 채널,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 특별히 또 부정선거를 알리는 데 있어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올바른 매체가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해 나가려면은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원과 지지, 격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미디어 F 또 파이낸스 투데이를 지지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